자, 우리 여기 어디죠? 우리 학교 내 입구죠.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쓰레기를 학교에서 버릴 때 어디 버리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학교에도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경사로로 가볼게요. 경사로로 2층으로 가는 길에 볼 수가 있어요. 2층으로 가는 길에 반 정도 올라오면 여기 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이쪽을 보면 자, 여기가 우리 학교 분리수거장이에요. 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도 플라스틱, 유리병류, 캔 고철류, 플라스틱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려고 쓰레기를 들고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플라스틱류에는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병, 여기 벗개를 다 벗기고 이렇게 씻은 다음에 여기에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병류는 선생님은 유리병이 없네요. 자, 그리고 캔 고철류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캔 음료수 병도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생수병도 여기는 플라스틱류라고 되어 있지만 페트병만 모으는 곳인가 봐요. 페트병이 가득 있네요. 여기에 두면 됩니다. 이거는 뭐죠? 휴지 심은 종이류인데 여기 종이류가 없어요. 종이류는 어딨냐 하면 그리고 여기 옆에는 종량제 봉투를 모으는 곳이고요. 종이류는 선생님 따라오세요. 반대쪽에 있습니다. 얘는 파지가 안 쓰는 종이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폐휴지, 안 쓰는 종이류를 분리수거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박스하고 안 쓰는 종이들은 여기에다가 모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분리수거할 수 있겠죠. 우리 교실에서 분리수거하는 거를 선생님하고 방금 살펴본 곳에서 분리수거하니까 다음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시 왔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분리수거를 했었는데 선생님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려주려고 왔어요. 우리 아까 여기 페트병 분리수거 했죠.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버렸었는데 페트병을 버릴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여기 페트병에 라벨이 있거든요. 이 라벨을 분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용기는 페트지만 라벨은 따로 페트병이 아니기 때문에, 페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쓰레기통에. 그리고 이것도 넣어서 이것도 쓰레기통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고요. 자, 이거는 뚜껑을 열어서 두 번째로는 납작하게 해서 버릴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납작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큰 페트병은 발로 밟아서 아니면 휠체어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피를 줄인 페트병을 여기 페트병 버리는 수거하는 그다음에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캔을 버렸는데 캔도 그냥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꼭꼭 눌러서 부피를 줄여서 아니면 발로 밟아서 부피를 줄여서 이렇게 캔 고철 버리는 데다가 버리면 돼요. 자, 어때 쉽죠? 자,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을 떼고 부피를 줄이고 캔은 부피를 줄여서 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